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3%가 늘었다고 합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아리백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습니다.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데 반드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나쁠 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해야 경제도 살고 미래도 열린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또 경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개도 구럭도 다 잃게 됩니다.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